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미신을 믿는 교회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 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신을 믿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지상에 세워놓으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신적이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섬김은 헛된 종교 놀이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카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카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열매를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첫배 새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적이요 미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는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미신이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헛된 것, 즉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사람들은 미신을 믿으면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구원과 관계없는 모든 종교들은 다 미신입니다.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의식과 제도가 있고 전통과 가르침이 있지만 그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종교는 인간의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무리 잘 믿고 숭앙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등 구원이 없는 종교는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은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본 아테네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입니다. 사람이 짐승에게서 나왔다고 믿는 진화론자들은 모든 사물이 그들의 신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제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아폴로, 제우스, 비너스, 아데미 등 하도 많은 신들을 믿다 보니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미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좋게 보지만 미신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신은 미혹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미신을 믿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이란 어느 나라에든 없는 나라가 없고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 날짜나 이삿날을 일일이 따져서 길일과 흉일을 가려 피하고 시험 전날에는 미역국을 먹지 말라, 묘자리를 잘 써야 집안이 잘 된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 등등 수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한 날이다, 가위를 떨어뜨린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거울을 깨트리면 불길하다, 오름달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등등 미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인들도 미신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끝내는 하브라다 의식 때 심재가 두 개 달린 초를 사용하고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붓습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히브리어 성경을 믿어야 하겠지만 현대 유대인들은 성경보다 탈무드, 미드라시, 카발라와 같은
자신들의 전통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치우고 사람들의 전통을 믿는 것이 바로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신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뱀처럼 꽈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의 나쁜 것들은 물론 미신을 믿는 것도 모두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들어온 수많은 미신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교황, 추기경, 사제, 수녀, 로사리오 기도, 하늘의 여왕 마리아, 마리아와 아기 예수 형상, 성체 성사 등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바빌론 종교에서 온 미신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인 미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로마 가톨릭만큼이나 미신들이 많고 미신을 믿는 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용한 원장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오직 믿기만 하라. 믿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한다. 성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교단교회가 정통교회이다. 수능 백일기도, 일천번제, 며칠 작정 새벽기도회, 성전건축 작정 헌금 등 성경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미신들을 믿으라고 조명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목사는 자신의 무지함을 폭로하는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신약교회 시대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새벽 기도에 모이고 금요 철야 금식 기도를 하고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고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거나 안식일로 여겨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목사도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별도로 장로나 건사 직제를 두고 돈을 받고 팔아먹거나 직분으로 올물을 씌워 고정 헌금을 내는 수입원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집사, 건사, 장로, 목사를 시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약교회가 아니라 미신을 믿는 집단임을 스스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라면 미신을 믿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미신적 행위들이 용납되었던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성경은 교리서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을 때는 신약 교리를 할지라도 교리를 정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으로 무엇이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교단 교리나 신학자나 목사의 말이나 교황의 말에 따라 인간의 전통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의 때, 즉 성경이 없었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성경적인 교리의 실행에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 성경이 나온 이후에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인이 거듭나지도 않고 교회부터 다니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어 쓰신다는 증거도 없는 자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은 교회를 하고 미신적인 일들을 종교적이라고 가정하여 행했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성경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교한 대신 교회에 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목사라는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해봐야 영적인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가운데 육상 경기에 참가하려면 먼저 육상선수 자격을 얻어야 하고 경기에 임하면 그 다음은 자기 레인에서 달려야만 합니다. 만일 레인을 범하면 일정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보고 성경대로 실행해야만 바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미신을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신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부질없고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에 의해서 거짓되게 가르쳐지거나 분별 없이 실행되고 있다면 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12월에는 많은 교회들이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뽑기, 신년 감사 예배 준비에 바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매년 이런 미신 놀이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신년 운수 점괘를 뽑아주고 복채를 받는 점집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 청년들은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후에 단체로 해돋이를 가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들은 이런 미신들을 다 뽑아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거나 용납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른 성경을 찾아 공부해야 합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변기되지 않고 삭제가 없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